네, 오늘은 세븐나이트 결투장 1티어 등급 영상 나오는 날이죠. 무빙 티의 무빙 제가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9월 2주차 최신 버전입니다. 현재 결투장은 레전드 최상위권 구간 그리고 아래 티어 구간에 갭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안하고 만들어 봤어요. 자, 이번 주 메타덱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1티어인가요? 에밍 유린덱입니다. 사수덱이죠. 포격지형 2를 사용하고 앞줄에 에이스, 중렬에 밍 혹은 앨리스, 후열에는 유리와 린을 사용하는 덱인데 마스터리 전부 다 올리고 광력 댐증에 사수 댐증하면 되겠죠. 펫은 공속 펫을 사용해야 됩니다. 뿔 펫, 에이스나 크리스, 없다면 렌이나 아일린 펫을 사용을 해야 되죠. 에이스 사수대 정말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에이스 등장부터 지금까지 사수 영웅의 변경만 있고 계속해서 1티어를 유지하고 있는 덱이죠. 티어가 오를수록 전열 에이스가 많고 그랜드 구간에는 중열 에이스가 정말로 많은데요. 공속 펫만 있으면 할수 있는 가성비 덱이기도 해서 워낙에 또 많은 덱인데 최근에 최상위권에 중렬에 밍을 빼고 앨리스를 얻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유는 상대 딜러들에게 어그로 끌기 위함인데 뭐 전불 세인이나 전불 에반 앨리스를 치거든요. 그 사이에 유리와 린으로 딜을 넣으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역시 가장 기본인 거는 밍이 되겠습니다. 상성관계는 유리한 거는 즉사덱, 힐덱, 뭐 여러 가지 기타 방덱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고 불리한 거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제2부 전열대 불굴 두 개, 세개낀 방덱한테는 약하기도 합니다. 제2부 궁 한두 방 맞으면 거의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잡든지 아니면 지든지 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덱 알아보겠습니다. 최상위 티어 대 루엘 세린입니다. 진영은 막기 진영이랑 방어 진영을 사용하고 마스터리는 수비적으로 대부분 내리죠. 앞줄에 루디, 앨리스, 중렬에 세인, 후열에는 린을 넣고 최근에 루디를 빼고 제이브를 넣기도 합니다. 펫은 전불 루디 펫이나 전불 에반 펫, 제이브를 쓸 때는 루 펫을 활용하기도 해요. 현재 방덱 중에 가장 티어가 높고 견고한 세린 방덱입니다. 수석사제 3개 낀 전불 루디로 CC를 버티고 앨리스 린으로 팀 전체 버티면서 유지력을 강화하고 세인으로 딜을 하는 형태죠. 최근에 사수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루디를 빼고 제이블 넣어서 사수덱을 카운터치기도 합니다. 구간별로 펫과 1번 위치만 바꾼다면 높은 승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덱이죠. 상성관계는 유리한 거는 힐 방덱과 즉사대 루디 쓸때 불리한 거는 사수덱인데 제이브 쓸 때는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덱은 에스파다 크리스 즉사덱인데요. 적중 인형 2를 사용하고 앞줄에 에스파다 세인, 중렬에 크리스, 후열에는 제이블 넣는 덱이죠. 뭐 기존 덱이기도 하고 마스터리는 대부분 내리는데 CC만 위로 올리시면 될것 같고 펫은 전풀 리첼 펫이 가장 좋고 없다면 카린 펫과 레이첼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강력한 에스파다 빛나감 즉사덱이죠. 빛나감으로 버텨지기만 한다면 뭐 거의 카운터가 없습니다. 방덱이 많은 구간에 사용하면 거의 꽁승을 챙길 수도 있고 전풀 리첼 펫을 쓰는 게 베스트지만 전설 카린 펫으로도 레전드까지 등반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부로 쿨감 50%, 뭐 에스파다, 크리스 이런 영웅들 할시더 높은 승률을 기대할 수가 있고 상성관계는 유리한 거는 방덱과 힐덱에 유리하고요. 불리한 거는 사수덱인데 같은 스펙이면 불리합니다. 하지만 에스파다 빛나감으로 사기 친다면 간혹 이기기도 해요. 자, 다음 덱은 메타덱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성비 덱 가져왔습니다. 그랜드에서 슈페 티어의 중렬 에이스를 잡는 덱인데요. 전술 진영 1, 2 혹은 막기 혹은 방어 진영을 사용하고 앞줄에 제이브나 앨리스, 중열에 뭐 앨리스, 카린, 에반 중에 쓰면 되고 후열에는 세인이나 린을 쓸 수가 있는데요. 뭐 유동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거 쓰시면 되는데 마스터리는 수비적으로 CC까지 전부 다 내리시면 되고 제이브에게 불굴 장신구 두세 개를 착용을 해서 제이브의 궁한 방으로 게임을 터트리는 덱이죠. 버티는 방덱인데 진영, 위치, 덱은 아까 말했듯이 자신에 맞게 구성을 하면 되고 제이브 앨리스의 생존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초반에 영웅들이 터지더라도 부활 이후에 이기는 경우도 많고 전열 중열 에이스덱 상대로는 정말로 좋습니다. 사수 지역 구간 뚫는 덱으로 이 덱을 추천을 드리고 힐러 영웅들의 잠재 뭐 방어 막기 세트 장비 그리고 방도감은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펫은 루펫이 좋은데 없다면 뭐 에반이나 루디 펫 같은 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상성관계는 전열 중열 사수덱한테 정말로 강력하고 불리한 거는 즉사덱한테는 좀 많이 불리합니다. 이덱제 유튜브에도 가성비 덱으로 올라왔었죠.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그래서 좀 제이브가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자, 다음은 각 영웅별로 티어 알아보겠습니다. 사수형 1티어 린 유리 1.5 티어 주주 글레어죠. 먼저 린은 장비 공속 5세트, 공격 5세트, 스종 5세트 혹은 썩기도 하고 장신구는 분노 불사 신기루 이렇게 많이 끼는데 분노 말고 불멸도 좋고요. 신기루 말고 운명도 괜찮습니다. 포지션은 전열과 후열에 사용을 하고 원거리 딜러면서 이런 버프 제거, 실명 CC에 끌어옴 CC를 걸죠.
3단 관흥덱, 사수덱과 반덱에 쓸 수 있습니다. 다음용 유리, 장비는 치명 5세트나 스증의 공격세트 섞기도 하고, 정신구는 분노 하나, 불사 하나, 운명 하나인데, 불사를 빼고 운명을 두 개를 끼기도 합니다. 포지션은 후열에서 원거리 딜러이자 다중 CC 거는 영웅, 3단 관흥덱, 사수덱과 반덱에 쓸 수 있죠. 다음 주주 클레어, 장비는 치명, 공격, 공속 중에 남는 템 시한껏 주시면 되고, 장신구는 분노, 불사, 운명, 포지션은 후열에서 원거리 딜러, 다중 CC, 버프 제거를 하죠. 사용 가능 덱은 공덱과 사수덱에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격형 알아보죠. 1티어의 밍, 세인, 에스파다입니다. 먼저 밍, 장비는 방어 막기 세트 섞어서 많이 사용하고, 혹은 치명 세트도 요즘에 끼기도 합니다.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 개나, 불사 하나 빼고 신기로 끼기도 하고, 포지션은 전열과 중열에 쓰고요. 사용 가능 덱은 사수덱에 주로 많이 쓰죠. 다음 전불 세인, 장비는 공속 5세트 많이 끼는데, 뭐 공격 세트 섞기도 합니다. 장신구는 분노 하나, 불사 하나, 무기력 하나, 혹은 불사 하나에 무기력 두 개 가장 많이 끼고요. 포지션은 전열과 중열에서 사수와 방대 카운터이자 후반 캐리 단일 딜러죠. 다음 가능덱은 공덱, 방덱, 즉사덱에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에스파다, 장비는 스증 3세트에 쿨감 2세트나 쿨감 5세트 착용을 하고요. 장신구는 시한가속 두 개에 불사 하나, 포지션은 전열에서 즉사 CC, 빛나감, 탱킹 어그로를 끌죠. 다음 가능덱은 즉사 공덱과 즉사 방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어형 1티어 제이브와 전불 루드입니다. 먼저 제이브, 장비는 방어 막기 세트 가장 많이 끼고요. 없다면 쿨감 세트. 장신구는 불사 하나에 무기력 두 개, 혹은 불굴 두 개에 불사 하나, 혹은 불굴 세 개를 끼기도 합니다. 포지션은 전열과 후열에서 어그로 탱커자 화상 딜러, 그리고 아군 방증 버퍼죠. 다음 가능덱은 공덱과 방덱, 즉사덱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전플루디, 장비는 방어의 막기 세트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장신구는 수속사제 3개가 가장 베스트죠. 포지션은 전열에서 어그로 탱커 역할, 사용 가능덱은 방덱과 즉사덱에 쓸 수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 만능형 1티어, 에이스, 에반, 크리스, 포디나, 전설 세인인데요. 에이스 말할 게 없죠. 장비는 공속 5세트, 장신구는 분노 하나, 불사 하나, 에이스 귀걸이 하나, 포지션은 전열과 중열에서 원거리 CC, 아군 전체 상적증 향상, 이런 것도 제거 역할이죠. 다음 가능덱, 공덱, 사수덱, 즉사덱에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전풀 에반, 장비는 공격 5세트, 공속 세트 섞기도 하고요. 장신구는 분노 하나, 불사 2개, 혹은 무기력 하나 섞기도 하고, 포지션은 중열과 후열에서 근접 딜러이자 평타 이런 것도 제거 역할이죠. 다음 가능덱은 방덱과 즉사덱에 쓸 수 있습니다. 다음 크리스, 장비는 쿨감 세트나 방막 세트, 치명 세트, 스증 세트 중에 사용하시면 되고, 장신구는 불사 하나에 스카이 두 개, 포지션은 중렬에서 즉사 공포 CC 거는 영웅이죠. 다음 가능덱은 방덱과 즉사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디나 알리, 장비는 스증 3세트에 치명 2세트나 치명 5세트 많이 끼고요. 장신구는 분노 하나에 불사 두 개, 혹은 무기력 하나 끼기도 하고, 포지션은 중렬과 후렬에서 아군 전체 공증, 감전 CC, 면역 탱킹 역할, 다음 가능덱은 공덱과 사수덱에 쓸 수 있습니다. 다음 전설 세인, 장비는 공속 5세트나 치명 세트 2개 섞기도 하고, 장신구는 분노 하나, 불사 하나, 무기력 하나, 혹은 무기력 빼고 불사 2개, 포지션은 전열에서 사수 카운터 후방 어그로 부러움 CC를 걸죠. 사용 가능덱은 즉사덱 앞줄에 주로 활용을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지원형 1티어, 앨리스와 카린, 1.5티어의 샤인데요. 먼저 앨리스, 장비는 스증 세트나 방어 막기 세트, 장신구는 불사 하나, 무기력 하나, 바리온 하나가 좋아 보이고, 혹은 무기력 두 개에 불사 하나 끼기도 합니다. 포지션은 전열과 후열에서 아군 전체 방증, 그리고 힐러 역할, 다음 가능덱은 방덱에서 주로 활용을 하죠. 다음 카린, 장비는 방어 막기 세트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장신구는 불사 하나에 무기력 2개, 포지션은 중열과 후열에서 힐러면서 부활시켜주는 영웅, 다음 가능덱은 방덱에 주로 활용을 합니다. 다음 샤이, 장비는 방어 막기 세트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장신구는 불사 하나, 바리온 하나, 분노 하나 이렇게 많이 끼죠. 포지션은 후열에서 힐러면서 부활시켜주는 영웅, 다음 가능덱은 방덱에 역시 활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결투장덱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사기, 전풀 린으로 인해 모든 덱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방덱에도 넣고요, 사수덱에도 넣고, 뭐 웬만한 덱한테 전부 다 넣죠, 린을. 두 번째, 사수덱이 너무 많아져서 결투장 스트레스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열과 중열의 싸움, 뭐 중열과 중열의 싸움이죠. 거기다가 이제 완제와 풀펫의 싸움, 네, 이 부분까지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만약 세 번째는 에이스의 카운터, 제이브 방덱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던 가성비덱, 제 유튜브에 있는 가성비덱 보고 지금 미리 꿀 빠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티어 등급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티어 향상 됐으면 좋겠네요. So can we just love?